피난민들의 애잔한 삶이 시작된 곳이자 현재는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마을 공동체 희녀울 문화마을이 자리한 곳이다. 부산의 대표적인 원도심 희녀울길은 복례산 기슭에서 굽이쳐 내리는 물줄기가 마치 흰 눈이 내리는 모습과 비슷하다 하여 이름 지어졌다. 피난민들의 애잔한 삶이 시작된 곳이자 현재는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마을 공동체 희녀울 문화마을이 자리한 곳이다. 부산의 대표적인 원도심 희녀울길은 복례산 기슭에서 굽이쳐 내리는 물줄기가 마치 흰 눈이 내리는 모습과 비슷하다 하여 이름 지어졌다. 2011년 12월 낡은 가옥을 리모델링하면서 현재는 영도의 생활을 느낄 수 있는 독창적인 문화예술마을로 거듭났다. 감사합니다.